안녕하십니까. 다광사 폴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문법 12번째 명사의 비교와 최상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사 비교. 플리드 명사끄는 그 이하보다 더 명사다. 무행드 명사끄는 그 이하보다 덜 명사다. 옷당끄 명사끄는 그 이하만큼 뭐마다. 명사 양을 비교한다. 그죠? 명사는 양을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부사와 명사는 직접 연결될 수 없으므로 둘을 매개로 한다. 예문을 보면은 옹가니 옷당 다르장 그 뼈 옹가니 우리가 가니 돈을 버는데 그 뼈보다 뼈만큼 옷당이니까 그만큼 돈을 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르플리 라미 그 몽프레어 나는 가지고 있다. 근데 몽프레어 나의 형보다도 많은 친구가 많다, 그죠? 분리, 그, 많다. 비교급 다음에 인칭대명사는 강세형이다. 일레, 샤르몽, 끝와. 그가 나보다도 더 샤르몽, 매력적이다. 그 다음에, 씨 땅은 오씨, 오땅으로 대신할 수 있다. 부정문에서, 볼, 누부와 빠, 오땅 끝성. 볼은 장만큼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피 느 상트 바 시비 앙겔 소피는 그녀만큼 노래를 잘 못한다. 그죠? 다음은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절대 최상급 트레 형사 부사. 그 다음에 상대 최상급 르 라레 블리 모앵 형사 부사. 르 블리 모앵 드 명사 뭐뭐 중에서 라는 그죠? 명사가 오죠. 그 다음에 대명사 돌 수 있고. 자, 예문을 보면, 일레, 르플리, 롱, 데르, 롱, 두, 두, 메자미. 일레, 르플리, 롱, 데르, 롱, 두, 두, 메자미. 그가 나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 그죠? 르플리, 롱, 데르, 롱, 가장 똑똑하다. 누구 중에서? 두, 메자미. 나의 친구들 중에서. 엘 파르, 트레비앙, 프랑세. 엘 파르, 트레비앙, 프랑세. 그녀가 불어를 매우 잘한다. 그죠? 세뱅, 트레봉, 이 포도주가 아주 맛있다. 봉, 엑셀런, 그죠? 마마몽, 트레장데이어. 마마몽, 너무 우리 어머니가 트레장데이어, 아주 상냥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비교는 그죠? 플리봉 또는 플리본은 메이어였습니다. 메이어. 그 다음에 트레봉은 르메이어, 라메이어, 레메이어. 자, 볼은 반에서 1등이다. 볼에 르메이어 드 라클라스. 볼에 르메이어 드 라클라스. 그죠? 다음에 이것이 최고 성적이다. 그게 최고 성적이다. 세송 메이어 레졸다. 세송 메이어 레졸다. 그죠? 레졸다. 그죠? 이것이 그의 가장 최고의 레졸다. 그죠? 레졸다. 성적이다라는 뜻이네요. 자, 오늘은 명사 비교 그리고 최상급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